저는 월요일이 휴무일이고 일주일에 주말 포함해서 총 6일 출근하는데요. 그렇지, 성당이니까 또 이제 일요일 날 나가야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미사가 많이 줄어들어서 평일에는 오후 6시쯤 출근을 해서 이렇게 오전 시간이 좀 많기 때문에 제 오르간 개인 연습을 하러 마리엔 성당으로 가려고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레스토랑이랑 상점분들이 다 닫았었는데 독일이 이제 코로나 감염자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기도 했고 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조금 괜찮아지고 있군요, 독일도. 이곳은 아헨 시청이고요. 여기가 시청 광장인데 락다운이 이렇게 풀리면서 야외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아, 정말 근데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시민들도 보이네요. 이렇게 시청에서 결혼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쪽이 시청 광장 이제 안쪽이고요. 이렇게 반대쪽에 보시면 대성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이쁘다. 참 이쁘다. 예. 아헨의 대표적인 성당이자 독일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곳이에요. 저희 아헨이라는 곳이 유명한 곳이군요. 그 옆에는 호일란 성당입니다. 유일하게 매일 미사가 있는 곳이고 미사 때 연주를 하고 있는 저의 일터입니다. 이 두 성당 외에도 아헨에는 수많은 성당들이 있는데요. 아헨에 있는 수십 개의 성당들 중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성당은 아헨 중심에 있는 일곱 개의 성당입니다. 야, 진짜 핵심만. 핵심만. 이곳이 바로 제가 매일 아침에 연습을 오는 마리엔 성당입니다. 와, 문에서도 뭔가 역사가 느껴지네요. 이곳은 미사를 하지 않을 때는 항상 이렇게 잠겨있기 때문에 열쇠가 꼭 필요합니다. 요즘은 저기 저런 열쇠 잘 안 쓰는데. 맞아요. 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또 문이 있습니다. 이곳이 제가 주말에 격주로 일하는 곳이에요. 짠, 이렇게 열쇠를 꽂아야 전원이 켜집니다. 아, 파이프 오르간은 열쇠로 또 전원을 켜요? 되게 멋있죠? 예. 신기하다. 대답하고 있어, 나.